삼척의 성민속박물관인 해신당 공원은 남근 조각으로 유명한데요. 매년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오면서 차별화된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해신당 공원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여기저기에 설치된 독특한 모양의 남근 조각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특이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낯도 뜨겁지만은 잘해놓으셨네. 어촌 생활을 보여주는 도구들과 물고기 전시관, 각국의 성 관련 전시물도 볼거리입니다. 해신당 공원은 풍어를 기원하며 남근을 깎았다는 마을 설화에 착안해 지난 2002년 건립됐습니다. 개관 이후 누적 관광객은 3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고 연간 수익은 2, 3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수년째 관광객이 25, 6만 명에 그치고 있는 것은 고민입니다. 옛날이나 그에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이 식상해합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을 대폭 확충해서 우리 그 어떤 전시 연출이라든가 문 복구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은 관광객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성을 상품화했다는 논란이 있지만 성을 주제로 한 민속 박물관인 해신당 공원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